정착하던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다리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도 힘을 내보는 달인. 이제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기술,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종료불문, 크기불문, 어떤 봉투라도 속전속결. 마치 요술이라도 부리는 듯 봉투가 하나하나 달인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. 그렇게 순식간에 한 묶음 완료. 어느새 수북하게 쌓인 달인표 수제봉투.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 붙이게 되신 것 같으세요? 세월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? 세월이 35년 이런 세월이 흘렀으니까 벌써 강산이 3번 변했는데요. 이번엔 봉투를 붙이는 작업 꼼꼼히 풀칠하고 봉투 묶음을 한 번에 뒤집는데요. 자, 이제 달인의 솜씨 한번 구경해볼까요? 눈으로 쫓아가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봉투를 접어붙이는 달인. 한 손으로 밀어 올리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고정시키는 환상적인 양손 호흡. 이렇게 일제 접는 봉투 수가 무려 7장.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실력. 정말 대단하십니다. 눈 깜짝할 사이 봉투 100장 접기 완료. 그렇다면 기계는 과연 몇 장이나 접을 수 있을까요? 그냥 보기에도 달인의 속도보다 한참 느려 보이는데요. 기계가 일초에 접는 봉투 수는 겨우 3장. 기계보다 빠르기도 하지만 손으로 직접 봉투를 접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. 기계로는 어떤 저기가 한정이 돼 있는데 모양이, 근데 수접착 같은 거는 모양이 여러 종류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는. 봉투 붙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. 네, 그분들이 봉투 안 붙이게 되면 봉투 수작업을 하는 거는 봉투가 사라져버려요. 수작업 하는 사람들이. 이것도 나중에는 찍고 싶어도 못 찍을 거예요. 이번엔 작은 봉투를 접기 시작하는 달인. 먼저 손가락을 이용해 한쪽을 접어놓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봉투의 몸통을 접습니다. 그런데 봉투의 한 면을 붙이지 않고 남겨둔 상태. 이건 왜 이런 걸까요? 더구야. 갑자기 나무 막대를 꺼내는데요? 이거 어묵꽃이잖아요. 이 봉투 접을 때는 꼭 이게 필요해요. 봉투 모양에 따라 접는 방법도 제각각. 과연 이 나무 막대가 어떻게 쓰인다는 걸까요? 오, 마치 달인의 몸에 붙은 것처럼 나무 막대를 이용해 능숙하고 빠르게 얇은 종이 봉투를 접어냅니다. 왼손으로 들어 올려 넘겨주는 동시에 나무 막대로 한 장씩 눌러 접착해주는 방식. 어느 손이 먼저 할 것도 없이 기계보다 정확하게 접어 어느새 또 100장 접기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. 어느덧 달인의 동네에도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. 모두들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꿀맛 같은 잠에 빠져있을 이 무렵, 가게 한편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달인이 보이는데요. 이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왜 여기서 주무시는 걸까요? 지금 새벽 한 3시 정도 된 것 같은데. 그런게요. 조금만 더 나가야죠 이제. 아직도 안 끝나셔서. 조금만 더 해야죠. 저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면 여기서 사시는 줄 알겠어요. 그러게. 새벽 3시를 넘긴 늦은 시각, 쪽잠에서 깬 달인이 다시 봉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. 아직 잠기운이 남아있을 법도 한데 손은 기계처럼 빠릅니다. 머리는 멍하게 돼요. 손 자동으로 움직여요. 얼마 후 식사하려는 달인. 김치 하나 딱 두고 드시네요. 간편하게 먹어야 빨리 일할 수 있죠. 결혼해갖고 얼마 됐더니 진짜 무척 고생 많이 했어요. 방 한 칸짜리에서 걸레를 빨아서 너무 걸레가 막 땡땡 동태가 돼갖고 얼어가지고 막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. 꿈이 이렇게 내 손으로 집 하나 사는 게 내 꿈을 그렇게 갖고 일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목표를 두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그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.
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 소중한 봉투 작업. 명태당할 일도 없고 정년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팀 다른 데까지 할 수 있어서 사람들도 참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참 저도 이걸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. 봉투계의 전설 강정님 탈인 앞으로도.